너 아무리 기절하지만 몸 좀 차리면 안 돼? 만약에 차금새가 범인이면 너 지금까지 살인범이랑 단둘이 있었던 거야. 도와준 사람한테 형사가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화를 내? 너 내가 왜 화내는지 진짜 몰라? 어쨌든 내 돈 필요했잖아. 너도 내가 필요하면 말해. 도와줄 테니까 뭐든. 너도 흔들려. 왜 대답이 없어? 네가 부정하지 않으면 맞는 것 같잖아. 흔들린다는 걸로 느껴지잖아. 안 돼. 왜 네가 날 돕는데? 범인을 의심할 땐 언제고? 왜 갑자기 날 돕고 싶은데? 지난 오해가 풀려서? 나한테 미안해서? 그날 너의 집에서 내 남편이 실수했지만 너도 큰 실수했어. 내 남편 엿먹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다시 그런 말 하지 마. 뭐? 너랑 바람 피는 거 못할 것도 없다는 말? 네 남편 엿먹으라고 한 말 아니라면 어쩔 건데. 미안해서가 아니라 너 걱정돼서. 너 돕고 싶은 거면 어쩔 거냐고. 그러면 안 되냐? 내 마음인데?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? 안 돼, 절대. 나에 대해 그 어떤 마음도 갖지 마. 아, 뭐야, 야밤에. 자, 언니랑 같이 딱 이거만 마시고 일어날게. 짠. 아, 뭔데? 무슨 일인데? 김태원이 알았어. 헤어질 때 자기가 오해했단 거. 아이고 못살아. 너 그 버릇 고쳐.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줘야 상대가 알지. 왜 혼자만 속속구마는데. 그러게. 왜 그럴까 난. 그 사람 너한테 아직 미련 있지? 뭐 오해까지 풀렸으니 더 속을겠네. 언니. 말하는 건 내 맘대로 되는데 생각은 왜 내 맘대로 안 될까? 나 이제 남편한테 미운 마음보다 불쌍한 마음이 더 커. 다신 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데 혼자 몸부림치는 게 안 됐어. 너 그 말 우재 씨한테 마음 떠났다는 걸로 들린다? 이상하다. 다 마셔도 취하지 않네.